한국 경제는 어렵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7% 올라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림살이가 어떠십니까?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올라가는구나. 이 집값이 가만히 있는 적을 못 봤어요. 그냥 올라갈 뿐이에요, 계속. 그러나 그동안에 17차례 대책이 나오는 동안에 서울의 집값은 11% 이상이 뛰었습니다. 아파트값이 치솟고 서민들은 그 아파트를 쳐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박탈감은 더욱 커집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이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23억까지 떨어졌다가 30억까지 다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는 건 실제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파 정부 때 사서 좌파를 파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실거래가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역사상 이런 대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10억 미만 아파트는 안 떨어질 거예요, 집값. 10억 넘어가는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안 팔 거예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분명히 매운맛인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솔직히 부러울 따름이에요, 부러울 따름. 뭐 없는 게 죄라면 죄지만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루트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라도 목돈만 마련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아파트나 뭐를 하나 사려도 한 몇 억만 있으면 나라에서 그 이상을 대출을 해줘갖고 또 사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아직 꿈꾸기가 힘든 세상이죠. 과연 아파트 값은 올해도 끝없이 오를까요? 배달기사 김진수 씨가 평생 번 돈을 다 모아도 서울에서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사기 힘든 세상입니다. 지난해 한국경제의 동력인 수출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가계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비장하게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쩌다가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자본주의의 심장과 같은 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호황인 미국의 경제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뉴욕의 부동산 경기는 어떨까요? 우리는 월스트리트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는 맨해튼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시작한 맨해튼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The building. This is One Waterline Square, Richard Meyer designed. The interiors are by Alexandre Champollimaud. And so the idea here is that this is meant to be an extension of one's living space, a nice cozy fireplace as well. You have views to the north of the George Washington Bridge. 뉴욕이 배경인 영화에서나 보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We're standing in a three-bedroom priced at $4,995,000. I wanna wake up
in that city that This is a unique residence in that it is a corner apartment with northern exposure up the Hudson River and then to the east with beautiful views of Manhattan. 이 아파트는 건축계의 노벨상을 수상한 리차드 마이어가 디자인했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최신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뉴욕에 비싼 아파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맨해튼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롱아일랜드. 맨해튼보다 아파트 값이 저렴해 많은 뉴요커들이 찾는 핫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15억 원 정도 하는 최신식 아파트입니다. Building automatic microwave drawer. This unit is very large, so it is perfect for a couple and for a single person, which will create extra storage space, which is wonderful too. 그런데 지금 뉴욕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So in Manhattan, if you want to buy an apartment, the median price right now is around $1 million. And for that, you would get, you know, typically a one-bedroom apartment in a nice neighborhood costs currently about $1 million. 뉴욕 시민들은 소득을 11년 동안 모두 모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2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정도의 가격인 9억 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Prices in Manhattan have actually been falling in the last year by about 15%. So the property markets in Manhattan are clearly in decline right now for about the last year to two years. 불황인 서울의 아파트 값은 호황인 뉴욕의 아파트 값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Yeah, it's very hard to think of good reasons why prices would rise so quickly. You know, in the absence of strong income growth, in the absence of foreign investment, you know, in the absence of radical reductions in the cost of borrowing, right? So I think these are exceptionally fast house price appreciation rates. 뉴욕에도 10만 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최근 소식 가운데 한국의 아파트 값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40이 아니라 50이 돼도 20억짜리 못 사요. 제대로 생활해서는. 그거 다 세금 안 내고 부모한테 뭐 이래저래 물려받은 거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부의 세습이 너무 심해 지금 한국은. 그렇게 되려면 팩스로 때려야지. 한 이거는 광풍이에요 우리가 보면. 집을 가지고 싶어도 실제로 그 보유세 때문에 망설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 정도이거든요. 뉴욕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세금 퍼센테이지가 한 0.9에서 한 1.2 이 사이로 이제 저희가 보통 범위를 잡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뭐 100만 불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안 되는 세금은 한 100만 불에서 한 12,000 불 정도로 생각하면 되시죠. 50억 원 정도의 아파트면 1년에 5천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If you did not have a tax abatement, you would be paying $3,900 in taxes.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다른 세금들도 붙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뉴욕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데이브 부부를 만났습니다. 부부는 2년 전에 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So I work for a large tech company in the US. We work in New York. I did dress as my favorite. 우리가 모두 아는 바로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 wanted to be a rock star. Like literally a rock star. House is about 4000 square foot. That includes the basement. This is the dining area. We have a 370제곱미터, 110평이 넘는 단독주택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마당도 있습니다. Backyard and the patio. So we have a barbecue that we use all the time in the summer. And you know, our backyard is fairly small, but it's enough for what we need. 이 집은 우리 돈으로 1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So our taxes are around like around $23,000-$24,000 a year. When you buy property, you have an understanding that you're going to pay annual taxes to the city, and some of the taxes cover facilities like roads, improvements, but as well as schools. So it's not necessarily a surprise. You're already aware that you're supposed to be paying this on an annual basis. I don't know if you have anything. This particular county that we chose, we knew that it's it has one of the highest tax rates across New Jersey. It's well known, but it's also supposed to be one of the best counties to live in, so we were fine with it.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한 0.3% 0.3 정도 되고요. 반면에 이제 OECD 평균은 한 0.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자산 규모 대비 보유세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거래세를 포함해도 부동산 세금은 평균 이하죠. 우리나라 보유세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자꾸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보유하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값으로는 뉴욕의 맨해튼과 맞먹는 최고의 부촌 강남.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 반포를 지키고 있는 한 치킨집. 43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때는 고속 터미널도 없을 때예요. 여기가 그때는 구반포가 아파트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적의 얘기죠. 그때부터 이제 전기구이 통닭으로 했는데 전기구이에다가 마늘즙 얹어서 했죠. 이 치킨이 탄생할 때만 해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강 이름 반자에 개포자. 남산에서 한강을 건너면 반포였습니다. 강달인 잠수교가 개통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 개발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강남구 반포동을 잇는 잠수교는 길이 1225m에 너비 18m, 4차선 달입니다. 주공 아파트가 지어질 때 치킨집도 생겼습니다.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대를 이은 단골도 많지만 레트로한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진짜 오래된 거다. 못 살아. 낡은 외상장부. 여기 이렇게 다 써 있네요. 날짜별로. 맥주 7개. 아, 오비 7병. 치킨 하나. 그래봤자 19,500원이에요. 500원 하던 치킨 한 마리가 지금은 18,000원을 받습니다. 선생님, 서울대 제자분이세요.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치킨집이 문을 열던 시절.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비롯해 지금은 재건축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강남과 잠실에 지어집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비싸질 줄은 치킨집 사장님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샀거든요. 여기 그때 이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가 가만히 안 되잖아요. 진짜 터무니없이 아파트값이 비싸지 않아요? 저 같은 월급쟁이들은 이제 절대 안 돼. 그리고 막말로 부모 유산을 받아도 힘들어. 쉽지 않은 거야. 왜냐면 여기 20억이 넘어. 지금 내가 20억이라고 얘기했지만 20억이 넘어. 1980년 2천만 원이었던 아파트는 2020년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됐고요. 실질적으로 강북에 살던 인구가 강남으로 대거 이동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정부가 그 명문 그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주하는 정책을 썼고요. 그 이후에 고속터미널을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청사들이 또 이전을 또 했고요. 강남의 골격은 빠르게 갖춰졌습니다. 허허벌판이던 곳이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이게 1억 5천짜리 생기고 2억짜리 생겨야죠. 능력껏 사는 거예요, 능력껏.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에 다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여기 지역이 굉장히 어떤 독특하게 굉장히 좀 어떤 우수한 입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영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예, 수요들도 많이 있고 지금 한강 전면에 보이는 거는 뭐 35억, 36억 이렇게 불러요. 34평이. 그리고 24평도 뭐 26억 뭐 이렇게 부르고. 4억을 더 주고 사라도 한강을 사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저희 이제 막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됐잖아요. 뭐 이거는 가시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감 이런 걸 보니까 이제는 이제 더 비싸게 주고라도 그런 거를 주고 구매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한강을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마구 올려서 서울시장들도 한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수변의 문화와 오늘 이제 그 큰 그 밑그림 메스터 플랜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5년간 약 6천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강남 부동산의 최고 이슈는 한강입니다. 한강 조망권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강 정비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역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는 청구할 수 있다.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좋은 학구는 강남을 더욱 강남답게 만듭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파트 단지 곳곳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초품마가 수두룩합니다. 반포 지역에만 학교가 9개. 학교 몇 개나 있죠? 학교 여기 엄청 많죠. 세아여고, 고등학교, 반포 중학교, 그다음에 여기 괴성 초등학교, 신반포 중학교. 교통 입지도 훌륭합니다. 버스 노선만 197개. 3호선, 7호선, 9호선,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흔히 강남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라고 말합니다. 28개의 지하철역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가면 병원도 있고 오페라 극장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게 강남 사람들만 이 돈을 낸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세금이에요.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에 집중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됐고 교육적 기회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거죠. 그게 이제 강남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강남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그 집값 상승을 경험을 했고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보유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보유세를 높일 거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심찬 계획이 발표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하면 조세 저항이 너무 세다, 커진다 이렇게 해서 뭐 300만 원 내던 사람들이 700만 원 한 달에 1억 올렸는데 700만 원을 건너자고 1년 만에 10억 올랐잖아요. 10억 올리고 700만 원 세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양도세도 많은 감면 혜택이 있고 심지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까지 다 상쇄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 보유세 이 정도면 견딜만하네. 세금을 찔끔 올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약한 정부 정책은 시장에 신호를 주었습니다. 보유세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값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실거래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이 오르고 이에 질세라 다른 지역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보유세 문제는 등장했습니다. 전국의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하셨지만 사실 서울만 보고서는 많은 경제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임기 상황에서도 많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놔주셨으면 보유세 부분을 건드리거나 그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규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보유세 문제를 물었는데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주거용 그것이 이제 보다 본격화되면 청년들도 빠르게 그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유세 양도세 문제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유세 정책에 대해 물었던 젊은 시민.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60%를 넘었는데도 정부는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값이 크게 오르자 뒤늦게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당연히 뒷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강화에 미적되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8% 올랐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주간 단위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12.16 대책 발표 사흘 후 시장은 좀 잠잠해졌을까요? 이 밤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누군가는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파트를 보러 다닙니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값은 최고의 관심사. 이번에 30일 날 이게 결론이 한마디로 정해진다. 그게 뭐냐면 당신 돈 있어야 물어본 거예요. 돈 있으면 부동산 사는 거고 돈 없으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 네가 방법이 있는 거죠. 네가 머리가 좋으면 해. 대출을 받을 방법은 많으니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조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진짜 사채라도 써서 좋은 아파트를 사야 돼요.
근근에서 기억 사목밖에 없다. 뭐라도 하나 건지고 싶다 하면 한 20년 생각하고 뭐 아들 딸한테 물려준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버티셔도 돼요. 부동산 스타 강사들도 정부 정책에 주춤하는 민심을 꽉 붙잡아줍니다. 서울이 제일 많이 나요. 금액. 그건 잊으시면 안 돼요. 서울이 좀 비싼 거라는 것도 뿐이지 지방도 오르지만 부동산 투자가 박병찬 씨.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하죠.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상상. 그는 걷기 운동 대신 오늘도 발품을 팝니다. 경기도에 서울 경기 쪽에 아파트랑 빌라 합쳐서 11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10채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네, 정부의 뜻대로 해놨고 이제 한 채는 나중에 들어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해놓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주어진 혜택이 적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임대 등록한 시점 자체가 혜택이 좀 컸을 때였기 때문에 아직 그 혜택을 제공받고 있고요. 집 11채 가운데 10채는 임대 등록을 해놔서 그는 일반 다주택자가 아니라 어엿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렇고. 줄 서서 기다리고 계신. 아 그래요? 네. 줄을 서야 됩니까? 그렇죠. 새치기 하면 안 되나요? 그는 요즘 12번째 아파트를 어디에 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찬 씨와 같은 다주택자들을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유인했습니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대 김호용 씨도 집을 5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전세 끼고 산 게 아니고 분양권을 산 거죠. 당시에? 그렇죠. 왜냐면 분양권은 구매하기가 편한 게 지금 뭐 당인 4개는 전부 다 전 월세를 주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맞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우선 두 개를 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이상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까? 네. 국회에도 임대사업자 가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 그는 다주택 소유자로 2018년 PD수첩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편에 출연도 했습니다. 그는 강남 일대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다세대 주택도 갖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11개의 원룸을 가진 임대사업자입니다. 받는 월세가 꽤 됩니다. 건물로선 원룸주택은 이제 서초동에는 하나 있는데 그게 11개의 실이어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된 거죠. 그 부분도 이미 임대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나면 처분을 할 겁니다. 임대사업자로서 나라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연히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다가 정부가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은 무한정이에요. 일몰이 없습니다.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종부세 비과세 이런 게 한 번 임대 등록해버리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망해도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해줘요. 현재 법으로는 그래요.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혜택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50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씨가 8년 후 4억 원씩 오른 50채를 모두 판다면 200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200억이 발생했는데 세금은 곱하기 200억 원을 앉아서 벌었는데 마법 같은 일이 이 정부에서도 계속된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49만 채.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 명. 다주택자들이 이런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요. 2주택자 월세 수익, 그다음에 3주택자 3억 초과 보증금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숨겨진 임대소득을 파악해 국가의 세원으로 만들려는 취지였습니다. 근로소득이 8천만 원 발생하면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98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80%는 면제. 근로소득에 비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사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는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임대 그 등록제 때문에 뭐 엄청난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보유세, 양도세 이것도 문제지만 임대주택 등록제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기획재정부는 이 정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PD수첩에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목표가 뭐죠? 당연히 GDP 성장률이죠. 경기부양이라고요. 경기부양과 부동산 시장 하락은 상충되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경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 정부는 경기 부양을 해야겠고요. 한쪽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해야겠고 그러니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말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울 8개 구 27개 동이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정부가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강력한 대책이었습니다.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바로 그날 부산. 이제 이 일대에 집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이 일대 아파트를 매매하겠다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0.44% 올랐습니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난데없이 부산에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실제로 많이 샀어요. 그날, 그 다음날 뭐 거의 줄 서서 좀 사시고. 아, 11월 8일 이후? 네, 11월 8일, 11월 9일 그 한 거의 10일 동안 정말 많이 좀 바빴어요. 하루에 거의 한 20통, 30통씩 이제 전화 문의가 오니까 금매물건 있냐고 전화 오고 막 그랬거든요. 썰렁하던 거리에 말 그대로 장이 섰습니다. 서울에서 진짜 내려오셨는 거 내려오셨어요. 막 버스 타고 막.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온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제 단체로 좀 오셨어요. 대출이 많이 안 됐으니까 그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되는 편이니까 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도 대출 때문에 좀 더 사실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오르죠. 부산에 투기 붐이 일어난 겁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한 건지 궁금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발표한 날. 부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그 가격 상승률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였습니다. 워낙 이제 장기간 안정세로 있어서 전부 다 해제하는 거로 최종.
규제를 푼 건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정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은 6월 달부터는 서서히 풀렸었어요. 9월 달부터 서울 투자 자금이 들어왔었어요. 9월, 10월 달에 이제 조금 가격 상승이 됐었죠. 가격 상승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이결 조정 지역을 푼 거죠. 푼 거니까 완전히 이제 고삐가 풀렸던 거죠. 투기 세력들은 이미 부산 바로 옆 창원, 울산까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산 근방 아파트 값이 들썩였습니다. 4억 8천. 힐스테이트는 급등한 게 11월 초부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11월 초부터 급등. 네, 그 완전 급등. 뭐 기존 분양가가 5억 5천, 뭐 P를 보면 6억 3천인데 지금 7억 5천까지 찍었거든요. 특히나 서울분들이나 외지분들이 볼 때는 지금 정도면 이 집값이 바닥이다 보고 들어왔죠.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투기 조정 지역을 풀린 그 부산 광역시의 해운대, 그다음에 수영구, 그다음에 동네 그쪽으로 다 가버렸죠. 그런데 그 조정 해제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알기로 일주일씩이나 보름 전부터 울산에서 이미 광풍이 불어서 그때부터 확 싹쓸이 되고 있었거든요. 밑에 싹 팔았어요. 내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빠, 투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외지인들 때문에. 내가 24평에 34평으로 가라고 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1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 이후로 해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이 풀린 거예요. 시장은 지금 거의 KTX로 달리고 있는데 정책은 무궁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투기 수요를 규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재화다. 이런 관점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투기 수요를 놔둔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만 사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강남만 사지 마라. 그렇게 됐죠. 아파트 값은 오르고 집 없는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젊은이들은 집값이 안정된다는 희망 고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3년 전에 결혼한 친구가 벌써 거의 새 집 같은 걸 3억에 샀었는데 지금 그 집이 벌써 5억, 6억이 넘어가니까 차라리 그때 그 친구가 3억 살 때도 둘이서 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산 건데 3억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보니까 더 높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대로 또 끌어서 또 미리 빨리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 안심하고 있는 소박한 1가구 1주택자들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5억이다. 이게 갑자기 가격이 떠져서 7억이다. 아, 2억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집들도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주택 가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좋으냐? 결국에는 두 가구 이상, 두 주택 이상, 혹은 3주택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계급 사회의 가장 밑바닥은 결국 세입자입니다. 도저히 이건 답이 없으니 이제 그다음부터 무뎌진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아 그래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죽을똥살똥 해도 전혀 이거는 아니라고 느끼는 이상 그때부터 이제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어떻게든 그냥 버티고 살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트에 살진 않습니다. 서울 지역 1인 가구 가운데 약 80%는 다세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절반 이상은 월세에 삽니다.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골목도 외지고 뭐 좀 노후도 되고 이래서 좀 큰 길가에 뭐 신축 아니면 좀 더 깔끔한 데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매물로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 전세값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한
집은 두 개일 텐데 한 층에. 솔직히 알아는 봤어요 집을. 뭐 살 수는 있을까 해갖고 혹시나 알아는 봤는데 아예 그 은행 문턱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하, 부동산 대책. 솔직히 못 알아듣는 말이 50%예요. 아파트값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집이 돈을 버는 세상. 얼마나 벌어야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 아파트면 거의 그냥 부르는 게 10억인데 로또가 1등이 돼도 10억이 힘든 상황에서 화가 나죠. 야, 있는, 그러니까는 항상 얘기하지만 있는 놈들은 좋겠네. 그래서 포기한 지 오래죠. 그냥 아예 그냥 아유 그냥 생각 접고 월세방 그냥 살면서 일단 이 정도 능력은 되니 여기서만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도 마음 먹은 적도 많죠. 2020년 대한민국의 불평등, 그 시작은 부동산, 바로 아파트였습니다. 저 수많은 아파트의 불빛이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상실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그 너무 이례적으로 그 가격이 오른 그 지역이나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파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사는 집 빼고 팔라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찰떡같이 믿고 집을 팔아버렸거나 집 사는 것을 미룬 사람들은 발등을 찍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몇억 원씩 올랐다는 사람들의 얘기에 인생 무상마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면서 국내 소비는 위축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부동산에만 이상 과열이 계속된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뉴욕보다 비싼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미 거품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민들이 쳐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피드스톱은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를 하겠습니다.